안녕하세요. 클릭 세상 속으로 박성우입니다. 남한 인터넷에서 많은 관심을 받은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편지조차도 주고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 때문에 남과 북으로 흩어져서 70년 가까이 만나지 못하게 된 이산가족들 이야기인데요. 이들의 평생 소원은 죽기 전에 가족의 얼굴이라도 한번 보는 거. 그것도 안 된다면 생사만이라도 확인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매불망 기다리던 이산가족의 상봉이 드디어 2015년 10월 이후 2년 10개월 만에 재개됐습니다. 눈물 바다가 돼버린 이산가족 상봉 현장으로 가봅니다. 이번 21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금강산에서 두 번에 걸쳐서 진행됐습니다. 8월 20일에서 22일까지 1차 때는 남측에서 89가족 197명이, 8월 24일에서 26일까지 2차 때는 81가족 324명이 헤어진 북측 가족과 꿈같은 만남을 가졌는데요. 92살의 이금섬 할머니는 4살 때 헤어진 아들 리상철 씨를 만났습니다. 어린 아들은 어느새 70이 넘었지만 어머니는 첫눈에 아들을 알아봤고 부둥켜 안은 채 오열했습니다. 또 89살의 유관식 할아버지는 태어난지도 몰랐던 딸 유연옥 씨를 만났습니다. 피난길에 헤어진 탓에 아내가 임신한 사실을 미처 몰랐던 건데요. 유관식 할아버지는 딸이 가져온 사진으로 평생 그리던 어머니도 만났습니다. 남측 상봉단 중에 최고령자인 101세 백성규 할아버지는 꿈에 그리던 아들 대신에 손녀와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번 21차 이산가족 상봉단 170가족 중에서 자녀를 만난 가족은 단 8가족뿐입니다. 또 부부 상봉은 한 쌍도 없었습니다. 부부 상봉이 없는 이산가족 행사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산가족 생존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남한 통일부에 등록된 상봉 신청자는 모두 13만 1,456명인데요. 그 중에 이미 절반이 넘는 7만 3천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생존자 중에서 절반 이상이 80세 이상 고령자입니다. 갈수록 고령화되는 이산가족이 서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1985년 9월에 처음 시작된 이산가족 상봉은 30여 년 동안 20차례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마저도 북한과의 관계에 영향을 받아서 금강산 관광객 피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폭격 등과 같은 사건이 터지면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중단되곤 했는데요. 한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3,600여 명의 이산가족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남한에서는 이산가족 상봉을 더 많이, 더 자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사회관계망 서비스 반응을 한번 살펴보면요. 상봉할 사람은 많은데 너무 작은 규모인 것 같다. 못 만나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천추의 한이 될 텐데 안타깝다. 네, 이산가족 선정은 보통 추첨으로 100명씩 뽑고 있는데요. 5만 7천여 명이 상봉 순서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지금처럼 1년에 한 번씩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진다면은 570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상봉 횟수나 규모에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은 거죠. 가족이 보고 싶으면 만날 수 있고 또 함께 밥을 먹고 싶으면 밥도 먹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평생 한 번 만나기도 힘든 현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런 아픔이 없게 계속 연락하고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상봉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인데요. 화상상봉 그리고 서신교환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산가족의 마지막 일정을 보통 작별상봉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기약 없는 헤어짐을 위한 작별상봉. 정말 사람들 말대로 이보다 더 잔인한 표현이 있을까 싶습니다. 버스 차창 사이로 손을 맞대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이들의 이별이 진짜 마지막 작별 인사가 되진 않기를 바라봅니다.
북한산 지능형 전화기에도 전자게임이 들어있죠. 휴대용 게임기를 가진 학생들이 친구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는 거, 이건 북쪽도 마찬가지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 게임 그만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자녀와 싸우는 부모도 계시겠죠. 남쪽도요, 초중고 나이를 막론하고 남자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게임 때문에 그야말로 전쟁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게임을 잘하면 국제체육대회에 나갈 수 있습니다. 부모들은 게임을 말릴 명분이 하나 줄어버렸지만은요, 게임도 이제 엄연한 스포츠입니다. 컴퓨터 통신이나 인터넷 등으로 연결해서 상대방과 승부를 겨루는 게임을 통틀어서 e스포츠라고 하는데요.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부터는 e스포츠가 시범 종목으로 채택됐습니다. 총 6개 세부 종목의 경기가 펼쳐졌는데요. 남한 대표팀은 이 중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와 스타크래프트 2 종목에 출전했습니다. 두 게임은 모두 남한에서 국민 게임이라고 불릴 만큼 인지도가 있는 게임이고 한국 선수들이 모든 국제대회 우승을 독차지하기도 하죠. 이번 아시안게임 예선에서 8전 전승을 기록했던 리그 오브 레전드 팀은 중국과의 결승전에서 1대3으로 패배해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고요. 스타크래프트 2 대회 세계 1위이기도 한 조성주 선수는 무패를 기록하며 e스포츠 첫 금메달을 땄습니다. 네, 인터넷 반응을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KBS2 방송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 중계를 해주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공중파에서 들리는 것도 웃기고 너무나 친절한 중계에 친절한 용어 설명까지, e스포츠 시범 종목이라지만 진짜 세상이 많이 바뀌었네요, 이런 반응이고요. 또 시범 종목이긴 하지만 참 감개무량하긴 하네요. 스타크래프트 한참 하던 시절에 꿈꿨던 일인데 멋집니다. 네, 이런 의견들입니다. 남한에서는 PC방이라는 곳에서 전자게임을 많이 하는데요. 90년대 말에 PC방이 생겨서 무려 지금까지도 이게 성업 중인데는요, 이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친구들과 모여서 열심히 하던 컴퓨터 게임이 아시안게임에까지 등장을 하다니, 저뿐이 아니라 정말 많은 남한 사람들이 격세지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e스포츠 종목에서 딴 메달은 국가별 순위 집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e스포츠가 아직은 시범 종목이기 때문인데요. 대중의 관심을 모으고 종목 보급을 확대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시범 종목이지만 그래도 선수들이 피해갈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도핑 테스트입니다. 사실 e스포츠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자판으로 하는 게임입니다. 신체적 움직임이 많지 않은 탓에 e스포츠 종목에 도핑 테스트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금지 약물 중에는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약도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과 마찬가지로 도핑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e스포츠를 진짜 스포츠와 동일시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공공재인 일반 스포츠 종목들과 달리 e스포츠 종목은 게임 개발사에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만든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포츠를 통한 인간의 완성과 국제평화 증진이라는 스포츠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시선도 있는 거죠.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요, e스포츠는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정식 종목이 됩니다. 2017년 세계 e스포츠 대회 총상금이 무려 1억 1200만 달러, 매년 무섭게 성장하는 e스포츠의 잠재력이 정식 종목 채택의 배경입니다.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함께 모여서 즐기고 좋아하고 열광하는 수많은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는 그 아이들이 전자게임을 스포츠의 대열로 올려놨습니다. 지금까지 박성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